3번. 자, 살림초산 뿡뿡이 아빠님, 팀파니님, 황금열매님, 수익국대님, 부다대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뭐 보면서 같이 갑시다. 강세장에 여러분은 추세의 몸을 실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강세장은 주식을 사면요, 꽉 붙들고 가려는 거예요. 뭘 잘라 먹어요? 잘라 먹어서 얼마를 본다고. 그냥 배 터지게 먹어야지. 이제 시작되는데 계속. 그죠? 그래서 우리는 템플턴은 가치 투자라면서 가치 투자의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바로 추세 매매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못 자르게 합니다. 그런데 몰래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는 종목을 크게 먹는 방법은요. 이걸 잘 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차트가 뭐 어째서 뭐 잘라야 된다고 뭐가 돼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뭐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상승장으로 간다. 그죠? 시장은 상승장으로 잘 달리고 있다. 주도주를 잡아라. 주도주 반도체 관련주 없다? 이건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전문가도 뭐 주도주가 반도체 아니라고 쟤 잘라 먹고 있으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집니까? 주도주 가는 놈을 꽉 붙들고 있으면 벌써, 예. 솔브레인이 벌써 114%, 7월 달부터 114% 나갔어요. 1월 달부터 얼마 나갔는지 보세요. 예? 이런 걸꽉 붙들고 있어야지 돈이 커지는 거지. 예? 1월 달, 2019년 1월 달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얘가 얼마 수익 났나 보세요. 예? 126%입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났어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 사서 그냥 꽉 붙들고 가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삼성전자 2019년 1월 바닥치고 지금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예, 62%입니다. 반토막입니다, 수익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라. 아,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삼성전자 팔아서 부품주 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 돈 볼까요? 물론 삼성전자에서 돈을 좀 벌겠죠, 그죠? 그렇지만 더 많이 벌수 있는 가르쳐줘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제 방에서 제대로 공부하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상황이. 그냥 잘라먹다가 다큰 수익은 다 놓쳐버리고, 그죠? 가는 주인공은 다. 이게 뭐예요?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서명. 수출 역성장 폭 개선. 3대 지수 상승과 경기 선행 지수의 큰폭 상승.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또 1월 달, 2월 달 초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오죠. 자,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더 크게 될지는 잠시 후에 이제 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경기 선행 지수 알려줬죠?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좋다, 안 좋다. 정부에서 안 좋다. 그냥 정치권에서는 아우성 치고 난리 쳐도 여러분은 경기 선행 지수만 믿고 저는 가라고 그랬죠. 제가 방송 계속 하면서 그랬잖아요. 무료 방송 하면서. 경기 선행 지수만 보고 가라.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은 올라간다고 신호탄이 다 간다. 그것만 믿어라. 전문가의 어떠한 진단도 받지 말고 전문가의 전략도 예측도 다 믿지 마라.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지표뿐이 없다. 그러면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만 믿어라. 템플턴 안 믿어도 좋으니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도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진짜 들고 갔나요? 주식을 사서 여러분 안 팔고 들고 갔나요? 좋은 주식을 사서 끝까지 몰고 가나요? 그게 너구리 잡고, 그죠? 너구리 몰고 가라는데, 너구리 몰고 가면 돈이 커지잖아요? 안 하지요. 지수는 연일 없이 상승하고 있다. 그죠? 상승하고 있다. 오, 좋은데. 아, 종목은 지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시세 원리예요.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게 그냥 고속도로 그냥 갈수 있어요? 가다가 눌러, 가다가 눌러, 가다가 눌러, 가다가 눌러.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은. 아, 종목은 안 그러나요? 종목도 똑같아요. 왜? 여기에 껴있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껴있는 인간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꼭 공매도를 쳐요. 그죠? 공매도. 이해가세요? 공매도를 치니까 주가가 가다가 흔들고 가다가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만 하면, 현물만 사기만 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죠? 예. 자, 설날 이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요. 추가 기간은 뭐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그죠? 예. 설날 이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기회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정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틀간은 뭐 추가 선정하고, 제가 가는 길은, 끊임없이 가는 길은 저는 뭐 똑같습니다. 가치 투자를 가면서 저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로 정석으로 배우는 길. 그죠? 배우는 길이 뭐예요? 아름다운 동해를 가면서, 주식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행복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평생 투자를 여러분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안 되면 평생 직업을 만들려고 해도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펀더먼털을 기초해서 업황이 상승하는 종목, 그것을 상승하는 종목을 가치주를 발굴해서 매수해서 들고 가게 만들고, 추세를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추세를 갈 때까지, 그냥 어떤 거 템플턴은 이를테면 벤저민 그레엄 방법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윌리엄 오닐처럼 캔슬링과 플러스 차트 분석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40강입니다. 주도주 잡는 방법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2, 3일 공부하고 나서 에이 별볼일 없네 가고 나면 결국은 또 후회하더라고요. 아이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좀더 빨리 들어올 걸 잘못했어요. 우리 유료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휴, 3년 전에만 들어왔어. 몇 개월만 좀 빨리 들어왔어도, 왜 이걸 길게 큰 수익 내는 거를 왜 모르고 자꾸만 단타만 했을까? 좀더 빨리 들어왔으면 너무 아쉬워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또 시간이 왔는지도 몰라요. 이 상승장을 달리고 올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수익을 키워야 돼요, 이번 장에. 이번 장에 또못 키우면 또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안타깝죠, 저는 보면. 그죠? 가고 있는데. 그죠? 뭐, 시장의 악재는 사라졌으니, 이제는 실적 장세다.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도 안 봐. 차트만 보면 그냥 무슨 떼돈 보는 것처럼 생각 들죠? 맞죠. 자, 오늘, 진원생문과학이 오늘 또 신고가를 또 냈나요? 그죠? 자, 뭘 사야 될까요? 오늘 시장을 흔드나요? 예, 또 흔들읍니다. 그죠? 시장을 또 흔들어요. 어제는 반도체를 온통 다 날려버리고요. 그냥 급등 나가고. 자, 여기저기서 급등 또 나갑니다. 전문가님,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면 조정하고, 가면 조정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던 종목이 또 바닥에서 확 올라오면서, 얘들아, 나 간다. 매수하세요. 이제 무슨 종목인지 이제 알 거예요. 잠시 후에. 참, 재밌다, 정말. 주식은. 그래서 미래의 산업의 쌀, 2차 전지 배터리가 간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모델 세 가지 출시해서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경북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에다가 GS건설이 1,000억을 신규 투자하고 2차 전지 허브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LG화학 배터리가 미국 GM 또 현대차와 협업으로 공동 투자하고 중국 테슬라 전기차의 모델로도 납품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요즘에 LG화학이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 삼성 SDI가 신고가, 차세대 먹거리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깨지만 말면, 전점 뭐 깨지만 말면 계속 보유하라. 아직 거뭐 50만 원 가면 안 되냐? 예, 50만 원 가면 안 되냐? 이제 PBR 1.6분이 안 되는데, 아직 거 50만 원 가면 안 되냐? 그죠? PBR 3, 삼성전자 PBR 2배 가니까 얘는 3 가면 안 되냐? 제가 그러면서 우리 유료들을 동료를 하고 들고 가라. 이 신고가에서 뭐 이만큼 올라갔어요, 벌써. 이게 차세대 먹거리잖아요. 2030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가 30%로 바뀐다. 그렇다면 디젤차 없어지고 이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고, LG화학도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수해서 들고 가라고 독려를 하는 거지. 뭘 파냐? 팔고 사고 오지 말고. 사드 면세점 중국 단체 관광이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17명 사망, 제2의 사스 사태,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려로 번질 위험이 생겼다. 중당국 측 축소 발표 우려. 확진자가 지금 540명이래요. 사스처럼 전면전 확대되면 가장 이제 타격을 볼 나라가 누구예요? 일본. 올림픽이 걱정이야. 우리는 어제 축구 호주한테 2대0으로 이기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저도 축구를 다 봤는데요. 잘하더라고요. 자, 그죠? 테슬라 이 전기차 최고가 행진하면서 전기차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등으로 가고 있지요. 삼성 SDI, LG화학, 일진모티리얼, 상하프론테크, 일진모티리얼 또 나간다. 이런 주도주를 볼줄 알아야죠. 또 넘어가잖아요. 벌써 이게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주도주가 가는 걸볼줄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를 매일 볼줄 모르니까, 그냥, 아유, 저거 왜 저렇게 나가는 거야. 쳐다만 보고 있어. 그죠? 반도체가 가면 한번 쉬고 또 나가고, 한번 쉬고 또 나가고. 어제 많이 못 올라가는 건 오늘 또 올라가면서, 얘들아, 나 간다. 너 들고 있냐? 그죠? 들고 있냐?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에로티베큐미 뭐 삼성전자에 또 납품했는데, 이 장비주들을 납품하는 것에 일본 기업을 다 제거시키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장비를 딱 사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큰일 났습니다. 그죠? 한국이 만드는 장비로 다 교체되고요. 일본 장비, 그 다음에 소부장 다 망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6개월만 더 지나가 봐요. 곡소리 날 거예요, 일본. 왜요? 아, 수출할 데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어디다 팔아요? 그렇게 사줄 나라가 어딨어?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많은 나라가 어딨어?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스만큼 만드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소부장 기업들 다 아베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손가락 빨고 울어야 돼. 지금 조사 들어갔죠, 거기도. 대한민국도 검찰하고 지금 그죠? 대통령하고 싸우듯이 일본도 지금 검찰하고 수상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엉망진창이야. 기업들 다 죽인 거예요, 지금 아베가.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들을 삼성전자가 다 커트 시켜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앉아서 못 벌던 기업들이 돈을, 떼돈을 벌게 생겼어. 그동안에 고생한 거 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님도 어서 오세요. 이제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가 돈을 엄청나게 조 단위로 보는 거, 7조로 보는데, 거기다가, 곁들여 있는 사람,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수백억씩 보는 거예요, 수백억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사면 돈이 더 되잖아요. 주가는 더 멀리 가고요. 삼성전자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당연히 들고 가야 되고. 그죠? 안산 사람은 장비주를 사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가는 시장을 거기다 납품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나, 이걸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을 미리 선행으로 여러분이 샀을 때 돈이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전기차가 이래서 나가잖아요. 또 누가 나가요? 나도 가야 돼. 포스코 케미칼. 이게 보면 어떡해요. 케미칼. 그죠? 포스코 케미칼. 또 신고가야. 아니, 주도주가 또 나가잖아요. 주도주 미리 우리는 사잖아요. 벌써. 아유, 사.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또 사. 아, 주도주 다시 재차 등장한다. 전기차가. 테슬라가 발단을 일으킨 거죠. 테슬라가 발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디? LG화학. 중국의 모델 3개 만들면서 테슬라가 신고가 행진을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거기다 납품하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납품했었거든요. 실제로 동업하고도 미국에서 파나소닉 공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서. 근데 테슬라가 가만히 보니까 사고가 터진 게 일본 배터리, 파나소닉 배터리잖아요. 두 번의 사건이 미국에서 불날 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수급 다변화를 해, 수요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수입 다변화에 대한 측에서 파나소닉한테 요구를, 어떤 조건을 요구했는데, 그 조건을 못 맞춘다 그러니까, LG화학 배터리를 쓰게 된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도 배터리가 원통형이에요. 근데 이 LG화학은 이게 뭐죠? 네, 파우치형입니다. 배터리가. 장단점이 있겠죠.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죠? 파우치 같은 건 납작하니까, 그죠? 자리 차지를 덜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또 원통형입니다.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LG화학이 그래서, 지금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계속해서 원인모를 불을 일으켰잖아요. 화재, 사건. 그런 문제가 이제 접했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면서 LG화학 거 쓰고, 그 다음에, 누구죠? 삼성 SDI 이러니까 걔들이 이제 나가고요. 또 SK 하닉스도 물론, SK 이노베이션도 배터리를 만드는 건데, 걔는 또, 미국이, 아니, 저기 독일의, 뭐, 폭스바겐인가요? 자, 그럼 삼성 SDI는 또 아우디에다 납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는 유럽은 환경 규제 때문에 더더욱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 가면서, 전기차가 이제 다시 또 재등장하기 시작했다. 오, 오늘 또 날라갔네, 누가. 오늘 날라갔습니다. 많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템플턴이.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자,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제가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죠? 참,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다 그랬더니, 아우,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추가 매수. 오늘 딱7% 넘게 나가니까.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우리 주식은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을 잘 들고 가야 되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등장해서 벌써 전기차가 저만큼 나갔어요. 보시죠? 얘만 나간 게 아니라, 그죠? 전문가님 일진 모텔을 잘 가요, 잘 가요. 벌써 이만큼 나갔어요. 그죠? 이만큼 나갔는데 나는 보지도 못하고, 저게 왜 저렇게 나가는 거야? 그냥 가다 말겠지, 설마. 가다 말겠지. 주도주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니까 잘 몰라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템플턴이 벌써 이미 전기차 주도주로 간다. 매수 들어가야 된다.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게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 거 잘라먹고 앉아서 이거 5% 먹고 이걸 먹고 있어요? 벌써 이게 먹은 게 얼마예요? 뭘 잘라요? 그죠? 먹은 게 벌써 순식간에 벌써 이게 몇 프로입니까? 예? 28%입니다. 무슨 이까짓 걸 먹고 있어요? 3%, 5%, 7%, 10% 먹고 앉아 있어요. 갈때배 터지게 먹어야 돈이 되는 거지. 아휴, 그냥 답답해. 그죠? 답답하죠? 예. 나도 답답해요.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뭐 잘라 먹다가 그냥 그 조금 먹고서 좋아가지고. 그 무슨 돈이 됩니까? 그냥 먹을 때배 터지게 먹어야지. 삼성이 이제 이번에 또 갤럭시 폴드 2, 뭐 Z폰이라나 뭐 이렇게 요거죠. 접는 거. 딱 하나인데 참 그죠? 주머니에 넣고 댕기긴 좋죠. 근데 폴더블 폰 1은 또 대화면이니까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좋을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그죠? 자, 시장 시계는 어떻게 왔어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비관론자에서 벗어나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가는 장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그죠. 또 조정한다고 또, 아유, 오늘 왕창 조정했나요? 아유, 어제 올라간 것도 확 조정했네. 아, 조정하면 또 가겠죠. 시장은 이미 시계는 어디로 갔어요? 시계는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평균 회귀 원리다.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가면 진짜 돈을 갈까요? 가죠. 이런 부실 종목을 갖고서 무슨 급등 나가서 상한가 먹겠다고 달라붙어서, 그죠? 작전 세력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여러분을 갖다 다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게 라임 자산운용이 이걸, 이런 거 사가지고 작전 세력 가가지고 무슨 돈 번다고 개인 투자도 4천 명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뭐죠?
깡통으로 내몰아버린 거예요. 돈도 안 주고요. 환매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될 거예요. 안타깝죠? 시장에 보면 여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나만 빼놓고. 주도주 매수했나요? 주도주 매수도 못하고. 그죠? 차트에 바닥 있는 종목만 산다고 그냥 죽어 차트에 바닥으로만 댕겨요. 그랬더니 부실 종목이라 상장 폐지가 하거나 뭐죠? 감자하거나. 이게 뭐, 이게 감, 얘가, 얘가 바보요? 얘가 뭐, 아까 무슨 종목이죠? 예, 진원생명과. 얘가 그러면 이 돈을 잘 버나 한번 보자. 돈한 푼도 못 벌고, 뭐, 사드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제, 뭐죠? 이번에 중국에 폐렴 사건 때문에 뭐 얘가 우한 폐렴이 뭐 어떻게, 아니 이게 돈을 벌 돈도 못 벌었고요. 이자를 벌써 이게 뭐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째, 아니 대출 받아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에요. 템플턴 이런 거 추천할까요? 템플턴 절대로 안 와요. 자본금은 얼마요? 자본금이 219억인데 증자해가지고 증자해가지고 자본총계는 지금 뭐예요? 285억이요. 유보율 다 까먹었어. 유보율 다 까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갈게딱 하나 남았죠. 뭐예요? 감자 아니면 증자 아니면 깡통으로 가거나 세 개뿐이 더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분석해 보면. 돈다 까먹었는데 뭐볼게뭐 있어요? 그것뿐이 더 있어요? 유보율 다 까먹었다는 건 뭐예요? 아, 유보율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유보율이 지금 40%예요. 그러면 영업이 그죠? 영업이익은 까먹고 그다음에 자본이익은 까먹고 남은 게뭐 있어요? 자본금만 남은 거잖아요. 이제 또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본금까지 까먹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증자해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감자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걸볼줄 모르니까. 제대로 배우면, 아예 안 사. 상락아도 난안 살래. 위험한 기업이야. 뭐, 아침부터 올라갔다 내렸다 또 난리 치네. 다, 더 가겠죠, 당연히. 그죠? 이건 더 간다. 저는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미 끝난 거 아니다는 거죠. 이거 중국,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우한 폐렴, 이거 금방 끝날까요? 일본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올림픽 하는데 이거 빨리 이게 진정이 안 되면 일본 올림픽에도 아마 굉장한 타격을 봐서 여행객들이 팍 줄어들겠죠. 나도 안 가, 일본. 그죠? 자, 우리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투자 기간에 2 내지 7%의 남짓한 기간에 여러분의 80%의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이걸 기다릴 수 있어서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예? 내는데, 사람들은 시장에 계속 들락거리게 되면 결정적인 수익이 날때 여러분은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크리스토 브라운이 여러분들한테 가치투자 비밀에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저 역시도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일원들을 가치투자로 좋은 주식을 사서 보유해라. 그럼 좋은 일 벌어진다. 그러니까 무려, 뭐죠? 더전 비전이 지금 588%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벌리고 있잖아요. 우리 유료원 실제로 사간 종목이 뭐요? 사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죠? 사갖고 있는데, 지금도 2만 6천에 샀는데, 아직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를 간 거예요? 삼양식품 5만원 샀는데 지금 10만원 넘어갔죠? 아직도 들고 있어요. 650만원 벌었는데 지금 더 들고 있으니까, 지금 뭐 10만원이 넘어갔으니까 얼마일까요? 돈 1000만원 벌고 있죠? 이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포트를 짜고, 그럼 템플턴이 지난번에 포트 짠게 뭐예요? 자, 보여줘. 동진 세미캠. 지금 얼마 올라갔죠? 동진 세미캠 19,500원입니다. 그럼 16,708원인데, 그죠? 현재가 16,750원에 잘렸잖아요. 3개월은 무조건 잘라주니까. 그럼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돈 얼마 버는 거예요? 지금 19,000원이니까 또 벌었죠? 더 벌었습니다. 삼성전기요. 이게 포트 짜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기 지금 얼마, 10만 원, 그 삼성전기 얼마입니까? 13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또돈 벌었지요? 안 잘랐으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3개월이면 무조건. 에코마케팅 지금 얼마 갑니까? 평균가 3만 원 샀는데 지금 얼마요? 오늘도 올라가지고 39,800원입니다. 그럼 얼마 오른 거예요, 벌써? 9,900원이 오른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또 얼마나 높아졌어요? 이걸 포트로 이렇게 짜고 MCNX 아무 이상 없고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38,000 얼마로 또 올라갔네요. 37,000원이 아니라
원이 가입했어. 얼마 갔어요, 지금? 2만 9천에 샀는데 지금 3만 5천 원입니까? 원이 가입했어. 얼마예요? 3만 7,600원. 또 수익 났죠? 뭐야, 이거. 다 수익 났네. 포트를 이렇게 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돈을 이렇게 벌고 있잖아요. 제가 팔고 사고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포트를 이렇게 짜고 가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련이 이렇게 포트를 짜서 가고, 최근 제가 포트 짠거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자, KG바텍, 그죠? 그죠? LS전산, 이게 1월 2일 날산 겁니다. 포트를 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벌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삼성전기 또 샀지요. LVIP에서 샀지요. 안 잘랐으면 난 수익 더 커졌어요. 잘라주지 않았으면 수익 더 커졌죠. 다 잘라주는 바람에 장기를 못 두고 가니까 수익이 잘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 짜고 하는데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 종목을. 뺀 부실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막 38%, 40%, 막 이게 뭡니까? 좋은 종목을 이렇게 포트 짜면 그냥 템플턴이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시범. 우리 이런들 따라가라고, 시범. 뭐요?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그냥 사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뭐 했어요? 연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 12월 월간 베스트 다 해버리잖아요. 저는 뭐 했어요? 8949 했나요? 전문가들은 월간 베스트, 뭐죠? 다 해버렸잖아요. 그죠? 주간 베스트 지금 1월 달도 두번 하고요. 12월 달, 월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 다 해버리고요. 8949 뭐, 이런 부실 종목 사고 여러분이 부자 되겠다고요? 진정으로 투자라는 것이 포트를 어떻게 짜고 가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준다고 우리 유저한테 잘 걸렸다. 그러면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도 포트를 짜고 가라.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포트를 짜라. 그럼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그냥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럼 또 사면 또 커지니까 점점 커졌죠. 이거 하나도 안 팔았으면 지금 얼마? 3천만 원 넘었죠, 또. 그럼 벌써 1억에 30%를 본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수익이. 뭐야. 3개월에 3천만 원 넘어버렸어요. 근데 뭐 했어요? 8949 했나요? 그냥 좋은 주식 들고 가는 거예요. 상승장으로 간다네. 그죠?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줘갖고, 옛날에 에코프로, 얼마요? 119%인데, 2300만 사는 게4500 벌어버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더전 비전도 보아요. 이게 지금 얼마 산 거예요? 2만 원 샀는데 지금 더전 비전이 얼마입니까? 예? 41주 샀는데 2만 원. 안 팔았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이거. 동생 거니까. 지금 얼마냐면 더전 비전 지금 10만 원 가나요? 예? 2만 원에 샀는데 지금 9만 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난 거예요? 450% 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정원 사랑님도 어서 오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래서 예, 포트를 짜서 우리 유저들한테 보여줘가면서 자, 내가 이렇게 포트를 짤 테니까 여러분도 포트 짜서 편안하게 들고 가세요. 그럼 돈 벌고 그냥 즐기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종목을 어떻게 골랐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주도주는 뭘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종목이 보인다. 내가 주도주 지금 반도체 두 개나 있잖아요. 동진 세미캠, 에코 마케팅. 아니, MC 넥스. 원익 IPS하고 동진 세킴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아직도 가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도주 가는 시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기. 은행주 트로이카 3인방이 87년에 갔고요. 그죠? 저포혁명, 또, 누구죠? 이, 존 네프의 저포혁명 시대. 너무 우리나라 주식이 싸니까. 그 다음에, 펀드, 정식 펀드 열풍. 그 다음에, 뭐죠? 문민정부 와서, 또 뭐예요? 국민정부인가요? 예, IT 버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펀드 해약되니까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랩 어카운트, 자문형 랩이다, 뭐. 그래가지고 또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올렸고요. 자, 이제는 반도체 간다. 2015년에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간다. 그죠? 전기차 간다. 그 다음에 은행주 올라갑니다. 은행주 주도주 간다. 계속 주도주를 알려주고요.
벌써 제가 주도주 알려준 지가 얼마입니까? 반도체 간다. 반도체. 그죠? 그래서 강세장에는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천지차이가 나죠. 여러분이 강세장에는 어떻게 알아? 예. 어떻게 알아? 강세장에는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반도체 조정 들어오니까 조정하면서 갈지언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부품을 받고 있어요. 장비들을 받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일본 기업을 이제는 배격시키고 대한민국의 중소형 기업들의 부품 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어떤 기업은 막 수백억, 어떤 기업은 뭐 80억, 60억. 왜 그럴까요? 이제 일본 기업들을 제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삼성전자한테 그런 니네들이 악사를 먹였으니까 니네 반대로 니네도 당해 봐라. 니네 없어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일본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제. 어디다 수출할 겁니까? 삼성전자에다가 수출했던 기업들 다 하나같이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가서 하소연했는데 지네들 말안 들었죠. 오죽하면 삼성전자에서 와서 한국에 우리 공장 옮기겠습니다. 우리 거 수요 끊어주지 말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고객입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의 진짜 큰 고객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고객을 잃어버리면 돈벌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그럼 기업들 망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직원들, 그 다음에 가족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베가 다 굶어 죽일 겁니까? 이런 미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큰일 났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그냥 시시한 회사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전 세계를 주름잡는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않고는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보다도 일본의 기술을 갖다가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 걸로 다 써버리게 되면 일본 기업들 중소형지도 다 무너지는 거죠. 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슈퍼비니 그래서 왕초보 제가 주식 수업 강의를 끊임없이 맡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듯이 이정훈 뭐예요? 사장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강의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을 한번 매수하면 설명을 좋은 일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벌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왜요? 올해는 실제로 황금 그런 일이 돼지해라고 합니다.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투자자로서 있죠. 왜? 올한해 삼성전자의 그 돈벌이 후광 목표를 효과가 세우는 장난이 아닌 시즌 거예요. 다르셨나요? 돈을 벌기 위해선 그걸 여러분 알아야 공부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반도체가 많은 그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금년에 어떤 공부를 반도체 해야 2분기부터 돼라고 궁금해하시는 더 분들이 좋아진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주식투자를 반도체 장비를 사들이고, 가르치는 학교도 그죠? 없고 이제 또 좋은 일이 더 투자자를 벌리니까 가르치는 이유형 학교도 많지 않기 포털리스트 때문에 사들이고, 제가 우리나라 또 여러분들에게 솔브레인을 갖다가 제대로 저된 자금 주식 지원까지 수업을 하고 해가지고 싶어서 이 12-9을 강의를 드립니다. 만들어라. 무엇을 그러면 다 사주겠다. 가르치겠다? 그건 바로 일본 세 가지 스텔라 분석 케미파 이런 것들 범위입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보 안 분석, 사주니까. 가격 분석, 그리고 지금 가치 벌써 분석. 이미 이세 가지 12-9을 분석이 왜 만들었다 어쩌다 중요한지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는데 설명해 저도 볼까요? 확실한 정보는 첫 번째 모르겠습니다. 정보 그런데 분석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정보 분석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대표적인 연일 사례는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움직였던 아난티 종목을 연일 들고 신고가 있는데, 무고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아난티는 주도주가 우리가 알고 반도체나. 있다시피 자, 두 대북 번째 관련주죠. 주도주가 나가기 그런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러분의 12월 10일 주도주 날 잡는 방법을 전자공시 보면요. 시스템을 빨리 보면 주도주를 잡아야 디모더스 되는데 이상 벌써 선임의 건이라는 수십 공시가 프로나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자, 좀 미치지. 그날짜의 주가, 그리고 공시가 나온 바로 또 다음 날 모르면 시초가의 여러분들 또 주가는 헤매는 한 거예요. 11,000원대예요. 또 새롭게 받아요. 11,000원대고요. 한잘 중간 들고 정도에 가라 그랬죠? 나왔어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검색을 막 해서, 그죠? 진노조스 미국의 3대 꼼짝 투자자야. 말고 더 사라. 그리고 더 사. 중국과 더 사. 북한의 투자에 아, 굉장히 미치신다. 많은 아, 이게 관심이 있는 얼마입니까? 투자자야. 수익이 벌써. 여기까지 생각을 그죠? 여기서부터 수익이 하고서 지금 얼마 매수에 남아요. 임했다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아유. 이게 바로 정보 분석 방법입니다. 난리 저랑 이런 났습니다. 것들을 같이 공부를 57% 같이 하는 거고요. 갔습니다. 두 번째는 57%가는데 뭘 잘라먹어요? 가격 잘라먹기는 분석은 이거 다른 말로 올라갔다 차트 떨어진다고 다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잘라먹고서 잘라먹고 차트의 여기서는 또 공통점이 올라가면 무엇이나요? 사보지도 세 못하고 종목 모두 아유 우상향을 하고 가다말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그죠 종목이 종목이고요. 가다말겠지 이거 SM, 잘라버리고서 JYP, 쳐다만 보고 IG. 또 신고가 나니까 못 우리가 사고 소위 무서워서 말하는 못 사고 엔터주, 맨 펜더 이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 돈이 연예 됩니까 기획 3사죠. 그냥 샀으면 연예 그냥 기획 물고 3사가 늘어져야지 최근 그러니까는 지수의 조정 57%, 막 시기임에도 100%, 500몇 불구하고 프로 나가도 작년 1년 동안 끄떡도 안 우상향을 하지요. 할수 있었던 힘은 아유.
아마도 다 잘라먹고 없어요.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전문가님 있어요. 올라가는 무서워서 다 잘라. 이 방탄소년단의 필라델피아 성공을 반도체가 이렇게 나가면 한류 나는 약세권 다시 불기 반도체가 시작했고, 주도주 아니라고 그러질 않나. 제2방탄소년단이 나오겠다. 네? 전문가들도 어디에서 뭐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래. 그럼 뭐가 주도주예요? 삼성전자 신고가 더 나야 주도주가 가는 그렇다면 건가요? 벌써부터 제가 반도체 주도주가 된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그러는데요.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설마 가다가 말겠지. 찔뻑 가다가 말겠지. 또 찔뻑. 그러면 그냥 세 번째 분석 가장 중요한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못 살다가 쳐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주도주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분석 주도주가 분석인데요. 추세를 만들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라? 보조지표를 버려라. 잡아내는 데 있어요. 그럼에도 시세 불구하고 자체와 이 평선에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추세 추종이에요. 기사 분석 이걸 뭐라 그런다? 할 수 추세 추종. 대표적인 예가 제약바이오지 회계 처리에 대한 예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무슨 보조지표 깔고 뭘 깔고 백나라야 큰 거 수익 못 냅니다. 이것을 자산으로 보조지표는 까는 순간 여러분은 잘라야 돼요. 가치 분석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라면 연구개발 템플턴이 보조지표 깝니까? 자산이 뭔지 비용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안 깔지요. 우리가 왜 안 깔겠어요? 관심이 많았던 뭐 보조지표를 막 깔아서 뭐 두 개, 세 개, 뭐 CCI, 뭐 RSI 뭐 깔고 그다음 스토캐스틱 깔고 여기다부터 뭐죠? 그래가지고 뭐 생명선에서 여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잘라 아니 그냥 SKC 뭐 아니 21선 깼다 그래서 이거 자르나요? 그냥 가는데 정보 분석 그리고 가격 그러니까 매수해서 그냥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그러면서 그냥 쫙 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내용에 다 녹여놔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지. 아, 뭘 여기서 잘라 먹어요. 분석 이렇게 하는 거고 뭘 잘라 먹어요. 그냥 가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는 거잖아요,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지. 강의에 대한 소개 이걸 배워야지. 감사합니다. 맨날 뭐 여기서 뭐 여기서 잘라 먹고 이거 몇 프로 나왔으니까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 올라갔다 사다가 또 떨어지면 손절해야 돼. 뭐 손절이야. 그냥 가는 거지요. 갔더니 지금 57% 났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며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난다. 그죠? 보조지표 다 필요 없다. 다 쓰레기 정보다. 아, 보조지표가 다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지표라는 건 보조지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스토캐스틱은 뭐예요? 탄력성을 이용한 겁니다. MACD는 뭐예요? 일평선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그거 다 그런 거예요. 탄력성이나 일평선, 일평선만 그냥 보면 되잖아요. 시세의 흐름과 일평선만 집중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보조지표는 이평선과 탄력성과 거래량의 R유다. OBV라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R유예요. 스토캐스틱은 탄력성의 R유. 그죠? MACD는 이평선의 R유. 그러면 이평선이 더 중요하고 거래량이 더 중요하지? 그거지 뭐, 그죠? 이평선과 거래량을 중시하면서 시세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지? 무슨, 이, 뭐죠? 그거의 아류를 갖다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오늘 스토캐스틱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잘라야 되고 아 그래서 워런 버핏이 부자 됐을까요? 자 갑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추세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 그죠? 힘입니다.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늘 주가는 추세를 만들고 가더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주가는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인 감정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더라. 아하. 그래서 이걸 무슨 관성의 법칙이니 최신 편향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도 말고 시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된다. 보조지표를 버리고 시세 자체와 이평선에만 집중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자신은
큰 수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라는 막연한 생각에 추세를 이탈하고 주가가 3분의 2 하락하는데도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우깁니다. 익절하지 못하고 재차 상승의 주가라는 막연한 희망에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진단하는데 조광피혁이었어요. 아니 여기서 이게 도대체 얼마 나간 겁니까? 이게 바닥에서 이게 올라간 게 얼마나 여기 나갔는데요. 에? 1147% 나왔습니다. 여기 떨어져 하한가 떨어지니까 진단했어요. 왜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장기 투자래요. 아니 세상에 고평가가 나서 PBR이 장후반 12배가 나갔는데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12배가 나갔는데 무슨 장기 투자입니까? 가치가 고평가되면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라줬어야지. 실적이 점점 분기별로 그저 영업이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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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가 나서 엄청나게 돈을 벌던 기업이 이 뭐죠? 3개월 적자 또 3개월 적자 그러다가 그냥 확 쏟아부은 거예요. 적자 적자 나가니까 그냥 2분기 연속 적자 나가니까 그냥 확 쏟아부은 건데 이걸 여기서 와가지고 전문가님 장기 투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여기서 잘라야지. 벌써 기회를 얼마를 줬어요. 6개월을 줬는데 이런 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배워요. 또 고점 배운다 그러면 뭐죠? 부실 종목 상장 폐지되는 거로도 주식 공부한대. 그리고 한 주씩 남긴 사람도 있어. 상장 폐지가는 종목을 한 주씩 남겨. 그거로도 무슨 공부가 돼요? 주도주로 공부를 해야 내가 주도주 먹는 방법을 알게 되고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아, 부실 종목 사놓고 그것이 주도 뭐 차트로 공부한다고요?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지 못하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를 우기는 거예요. 네, 백억 자산가님 어서 오세요. 저한테 이걸 진단받는데 과거에. 여기 와서 진단받는 거예요. 아니 수익을 얼마 줬는데 여기서 안 잘랐어요.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점을 만들고 내려오는데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그랬더니 장기 투자래요. 아니 이렇게 많이 고평가가 나서 주도주로 1200%가 날라갔는데 무슨 장기 투자입니까? 잘라야지. 에? 고점을 모르니까 장기 투자래요. 그러다가 그냥 다 수익 다 반납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에? 셀트리온도 여기서 사들고 옵니다. 100만원 간대. 100만원 간다고 여기서 사들고 와요. 제 방에.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왜 여기서 샀어요? 그랬더니. 아 최근에 샀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 100만원 간대. 그 100만원이요? 빨리 도망 나가요. 에이 전문가니 다른 전문가가 100만원 간다는데. 아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여러분 빨리 도망가요. 그랬더니. 도망가요? 예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뭐 이렇게 돼버렸지. 쭈삣쭈삣하고 못 팔죠. 100만원 간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무엇이 자금 관리인지도 몰라요. 추세라는 건 뭐예요? 추세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 큰 버블을 먹는 게임이에요. 버블을 먹고 나오는 게임.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무엇보다 중요해야 될 건 뭐예요? 분석 기법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매매 전략과 투자에 관한 강한 마인드, 자금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 추천해서 간다 한들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조정하면 다 잘라버려요. 이게 갈 수 있나요? 가다가 조정하면 잘라요. 가다가 조정하면 잘라요. 가다가 조정하면 잘라요. 그러니 이게 크게 먹을 수가 있나. 도전 비전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 방에도 있고 졸업한 회원도 있고 아직까지 들고 가요. 아들까지. 지금까지 들고 가서 신고가를 또 내 오늘도. 미쳤어. 그죠? 이런 좋은 종목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놀랬지. 공매도 딱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다 잘려버렸어요. 혼자 안 되니까. 템플턴이 여기서. 안 됩니다. 이 공매도 가능성이 큰데요. 기업의 실적이 아무 이상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자, 정고점 깨지 않으면 우리는 더 들고 가봅니다. 더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들고 갔어요. 이게 뭐예요? 16% 빠뜨리고 또 6% 빠뜨리고 26% 빠뜨리는 동안 이걸 참아냈더니 지금은 수익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매일 트레이더 해야 돼요.
오늘도 그죠. 우리 자녀 학교 갔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앉아서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전업 투자입니다. 게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몇 푼 벌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사놓고 묻어두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 엄마 아빠 지금도 그죠? 게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켜놓고 그죠? 한 애가 공부를 엄마가 하도 책을 보니까 엄마 세상에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야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부해야 돼. 그랬더니 딸이 그랬다. 엄마처럼 공부하면 스카이도 가겠다. 옆에서 그러더라잖아요. 근데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식 공부는 해야 돼요. 시간이 허락하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앉지잖아요. 앉아야 기관 외근을 이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깡통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죠?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행복한 투자를 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전문가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전문가에 모두가 맡기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 졸업하는 순간 또 원위치예요. 내가 홀로 설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전문가의 굴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전문가의 노예 되실 겁니까? 그 몇 푼 벌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홀로서기를 공부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여러분이 주식사에서 영원히 살아남고 행복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시장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추세가 얼마나 멀리 진행될지를 추측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라. 부자가 되려면 이익은 불어나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불어나고 있는데 잘라버려요. 놔둬야 얘가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추세 추종자는 이익이 생기면 곧바로 빠져나오지 않고 추세를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 주봉이 간대. 야 주봉 보니까 뭐 아유 아무것도 아니네. 뭐 2015년부터 가기 시작한 거네. 2015년부터 그냥 쭉 올라가고 있는데 다 본인이 안 간다고 잘라버렸어. 본인이 안 간대. 그죠? 더 이상 안 갈 거래. 삼성전자 더 이상 안 거래 다 잘라버려. 그죠? 다 잘라버려. 주봉이 가잖아요. 제가 월봉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 지금까지 월봉 얘기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주봉 보고 그냥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추세가 가고 있네. 안 팔어.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갈 때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이게 버블을 먹고 나오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SNS 때 신났죠. 지금 아유 이거 뭐 정별 만들더니 그냥 쫙 올라갑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시세를 버리면 안 됩니다. 반도체 주도주 간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서 수익 때려서 다 벗어나갑니다. SNS 때 오늘도 올라가나 모르겠다. 아유 전문가님 날 난리 났습니다. 아 주봉 보니까 얼마나 멋져.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자리네. 기가 막힌 자리네. 그냥 쫙 올라가. 어휴. 그러니까 이런 걸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빠지기래요. 뭐요. 정배열 만들면서 간다. 정배열만 먹어라. 제발 제가 그러니까 차트 모르면 그냥 정배열만 먹어라. 뭐 올라가는데 정배열 가고 있는데 뭘 잘라요.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가니까 따라가서. 야 나 아직 안 잘랐어. 그래? 대단하다.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아이 정배열로 가면 뭐 템플턴 전문가 자르지 말랬는데 뭐. 정별 갈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니 추세 추정을 하라고 그래도 그냥 뭐 추세 추정 요거 요거 먹고 추세래. 아, 5분번 켜놓고 오늘부터 그죠? 5분번 켜놓고 추세 오늘. 아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5분번 그죠? 여기서 아 오늘 그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갔으니까 이거 먹고 나와야 된다. 또 여기서 아침부터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아 이거 어떻게 종가에 또 사야 되나? 아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추세가 쫙 올라가고 있으니까 종가에 또 사야 되겠네. 또 올라갔더니 어이 꺾어. 이제 잘라야지. 그죠? 또 내려왔어. 올라가네. 매수해야지. 또 올라갔어. 또 잘라야지. 자 5분 번 켜놓고 이제 오늘 나갑니다. 그죠? 나갑니다. 그럼
자르세요, 이제. 손절. 익절하세요. 빨리 죽절하세요. 또 내렸어요. 잘로. 또 내려와. 아, 올라갑니다. 그냥 아침부터 그냥 부르륵 그냥 벌벌 떨리면서 그냥. 아이고,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야. 꺾어졌어. 오늘 재수없어서 오늘 손절했어. 얼마 또 까졌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서 봐. 주봉 보니까, 이야, 잘 간다. 안 팔어. 마음대로 해. 안 팔어. 아, 그냥 또 갔어. 안 팔어. 아, 또 나갔어. 돈이 얼마야? 몰라. 무척 많이 늘었어. 그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휴, 제가 누군진 몰라요. 그런데 소리장도님도 어서 오세요. 누군지 모르는데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너무 좋아가지고요. 입이 귀에 걸렸대요. 누군지 모르겠대. 본인이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채팅창에다가. 이건 난 난리가 났지, 뭐. 그죠? 아, 주도주 간다고 해서 수익 났으니까 차익 실현? 여기서 차익 실현하래. 참나. 아니, 주도주 가는데 무슨 차익 실현입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 진단? 받지 마라. 애널리스트 분석? 받지 마라. 주도주가 갈 때는 추세를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라. 아, 전문가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단 받으면 이격 났다고 다 잘라주고, 그죠? 하이닉스 이격 났다고 다 잘라주고, 증권사에도 자르라고 전화 오고. 이게 말 되는 겁니까? 아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시장을 고점을 넘어가는데 뭘 잘러, 자르기는요? 가는데. 아니, 가는 놈을 왜 자르라고 그래? 어서 자르라고 막 아우성 치고 막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났대요. 지인도 이제 차익 실현 나가야 된다고. 이게 올라갔으니 뭐라 그럴 거예요, 이제? 아, 주도주 가는데 어디까지 간다는 게 어딨어요? 목표가가 어딨어요, 목표가가? 예? 주도주 가는 거는 그냥 정별 갈 때는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추세 추정이라는 거예요. 마틴 프링 맞나? 추세 추정 전략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든지 해야지, 진짜. 그죠? 없는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세요. 아마 그게 지금, 뭐죠? 절판이 돼가지고 없을 거예요. 이것에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건, 그죠? 몰라요, 마틴 프링인지 누구인지 지금. 지 작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어디 꽂혀있는데? 책꽂이 지금 안 보이네. 자,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큰 수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추세 추정이라는 거예요. 더전 비전 진짜 기업의 가치를 보고 끊임없이 보유하라 했더니 몰래 다 잘라버리고 휴. 그죠? 하이텍 진짜 멋지게 나가죠. 하, 요즘에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부터 계속 사갖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제2의 하이텍을 갖다 추천한다고. 아이고, 참. 무슨 제2의 하이텍입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지. 제2의 하이텍을 뭐, 마이클 코벨인가요? 예. 네. 어이, 멋지죠, 정말. 이야, 이렇게 나가냐? 하, 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팹리스 기업이. 이야. 눌러, 또 나가. 어휴, 이게 뭐, 어제 그냥 폭등을 해버렸죠, 어제. 또 나가겠죠? 오늘 좀 쉬어야죠? 너무 세게 나가면 쉬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내일 또 나가, 내일은 안 오구나. 내일은 이제 연휴 시작하니까. 자. 자, 멋지게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사람은? 강력 보유지. 아니,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뭘 잘라요? 자르기는 무슨 이격이 어디 있어? 그런 말 믿으니까 여러분 다 잘리는 거예요. 뭐 이격 났으니까 잘라라. 뭐 했으니까 잘라라. 그죠? 주식이 가는데 무슨 어디까지 간다가 어디 있어? 목표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정배열로 갈 때는 여기서부터 정배열로 가면 그냥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 네. 아, 템플턴의 방에 왔으면 당연히 샀지요. 누구는 너무 비중이, 전문가님, 나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런 거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추세에 여러분은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추세에 몸을 실어라. 강세장은 전쟁조차 막을 수 없다. 강세장은 전쟁조차 막을 수 없대요. 시장은 똑바로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 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든 내림세를 이어가든 그 과정에 수많은 등락이 있다. 시세는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에?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가 판단하고 그 추세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파산으로 자살한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는 피라미딩 기법을 개발해서 추세 매매의 대가가 됐죠. 아, 또 날라갔어? 어제는 뭐 아직 난리 났고 오늘도 또 케이시텍은 또 날라가네. 아유 저거 난리 났네. 참. 어떻게 되는 건지. 그죠? 이제 전기차가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시장 여건이 강세장일 때 심지어 전쟁조차 주시장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여건이 약세일 때는 시장이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전쟁조차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얘기다. 강세장에 돈을 벌 수 없다면 약세장은 더 어렵다. 우산도 없이, 그죠? 예. 자, 봅니다. 강세장은 한화손해보험. 아휴, 떠나니. 아, 전문가니. 이게 뭡니까, 나. 업황이 안 좋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도 그냥 계속 붙들고 있다가 그냥 손실의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자르질 못해. 그죠? 자르질 못해. 이건 뭐예요, 이거? 솔브레인. 기업 분할이죠, 기업 분할. 이번에 들어간데, 뭐, 이미 12-9이라는 고순도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추세가 상승 중일 때는 그냥 보유하고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 그러니까 우산도 없이 폭풍우 속을 걸어가며 비에 젖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제시리보모.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주도주를 잡을 수 없다면 빨리 유료봉선에 가야죠. 강세장엔 우산도 없이 폭풍을 쏘러가며 걸어가며 비에 젖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 어쩌면 왔는지도 몰라요. 투자자가 할 일은 그럼 뭐예요? 에? 투자자가 할 일은 뭐예요? 강세장에서는 낙관론이 되고 약세장에서는 비관론자가 되는 거다. 평균적인 사람들은 강세장 또는 약세장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어떠한 개별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공매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시장이 장기간 오름세를 이어와서 조정이 예상되면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야? 이 조정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 후에 재상승 흐름을 탈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뭐예요? 추세 추종이잖아요. 좋은 기업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추세를 무시하고 조정만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상승은 없거나 이제 이격 났으니까 매도하는 어리석은 투자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전문가의 안내를 받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을 댕강 잘라버려요. 이격 났다고 잘라버려요. 단기 조정 들어왔다고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종목이 우상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간다면 여러분은 함부로 꽃을 꺾지 말고 잡초를 키우지 말라. 꽃을 꺾어다가 뽑아가지고 잡초를 키우지 말라. 이럴 때는 추세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전문가든 애널이든 뉴스든 무시하고 무쇠의 풀처럼 그냥 가라. 귀머거리 노새처럼 그냥 붙들고 가라.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왜 꽃을 함부로 꺾어버려요? 가는 놈의 꽃을. 아니, 피러 가는데 꽃 꺾어버려. 그죠? 진짜 꺾어버렸잖아, 이거요, 이거. 우리 유료원도 꺾어갖고 저한테 전문가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아유, 제가 이거 가는 거를 제가, 모르고요. 전문가님 꽉 붙들고 가라는 걸. 이놈을 잘랐거든요. 아휴, 속상해요.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럼 지금부터 또 잘하면 되지. 아, 이놈을 갖다 두 사람이나 여기서 가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조정되니까 댕강 잘랐네. 아이, 그다음부터 이거 사야 되는데 또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쳐다만 뭐, 아유 저거 뭐야 가다 말겠지. 설마 가다 말겠지. 또 올라가. 아유, 또 올라가 이렇게 못 사고 쳐다만 보는 거지. 계속. 아, 이게 뭐야. 아이, 그만 이제 가다가 좀 조정돼야 되는데 내가 사야 되는데 조정할 줄 알았더니 조정을 안 하고 계속만 올라가.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부로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도 이격 났다고 무슨 뭐 애널이든 여든 분석하면 여러분은 다 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가야 된다? 무쏘의 뿔처럼
왜? 어떻게 알아?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진단 필요 없다. 추세를 따라가라. 정비어린데 뭘 겁내냐. 그냥 정비어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그저 힘이 약해. 배짱도 없어. 배짱이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그죠? 맞죠. 어이, 또 날라갔네. 난 몰라. 야, 참. 뭐가 갔나요? 멀리 가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 유리원이 어제. 전문가님, 그죠? 전문가님, 나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샀습니다. 전문가님이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사지 말고, 위에 전문가님 사라고 그래서 샀습니다. 뭘 샀나요? 예. 템플턴이 산 종목을 샀어요, 어제. 여러분은 무서워서 못살 거예요. 뭘 샀을까요? 요 놈이잖아요, 요거. MCNEX,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MCNEX, 도대체가. MCNEX 수익이 62%가 났는데, 또 올라가서 오늘 또 MCNEX가 또 그냥 급등해버렸어. 예? MCNEX가 이렇게 또 넘어갔어. 그러니까 제발 손절 좀 하지 마요. 그랬더니, 이제 손절 안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뭔 손절을 해, 손절. 이렇게 나가는데. 참. 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또 쳐다만 보지요. 언제까지 갈 겁니까? 아,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가 어디까지 가는 게 어딨어요? 뭐, 목표가, 손절가가 어딨어? 제발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하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목표가 따지지 마라. 그냥 갈 때는 정배로 갈 때는 사정없이 들고 가라. 이 목표가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증권사에서 장난치는 거다. 여러분을 자르게 만들기 위해서 목표가 손절가를 만든 거예요. 갈 때는 사정없이 수익을 제한하지 마라. 꽃을 꺾지 마라. 강력하게 커진다. 그죠? 아깝죠. 와, 저걸 더 샀어야 되는데. 그 어제 전문가님 나 샀습니다. 괜찮을까요? 샀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정별 꺾일 때까지 제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경남은 다잘 보세요. 이거 비밀을 가르쳐도 괜찮은 건가? 쫙 가다가 있죠. 쫙 모여 모여 모여. 60일 쪽으로 자꾸 모여 모여 모이다가 탁 튀고 나가. 그죠? 그죠? 이경라면 조정도로다가, 그죠? 딱 하다가, 60일 쪽으로 쫙 오다가, 펑! 쭉 깼다가 또 펑! 쭉또 모였다가 펑! 모였다가 또 펑! 어? 이상하네? 전 몰라요, 여러분이. 차트 기법을 이걸 배워야지. 무슨, 들고 가는, 길게 들고 가는 법을, 뭔 여기서 잘라먹고 미푼 먹는다고 해서 지금 얼마가 나갔습니까? 이거, 수익이 지금 얼마나 갔는지 상상을 해봐요. 아, 템플턴 여기 보여주잖아요. 얼마 샀는지. 그죠? 얼마 샀어요, 이거? 에코 MCNEX. 23,000, 10월 1일 날 23,191원이에요. 지금 얼마 올라갔어요, 이거? 23,191원이 지금 더블이 넘었네. 거의 이제, 뭐요? 2만, 4만 6천원? 뭐요? 2만 3천원이니까, 뭐요? 4만 6천원? 자, 이제는 얼마 된 거예요? 몇 퍼센트 된 거예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른 건가요? 엑스원에서 잘라준 거예요. 전 자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가는 놈을 왜 잘라요? 3개월마다 잘라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3개월 자동으로 잘려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수익 나는 거지. 뭘 이걸, 그죠? 무슨 수익을 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추세를 무시하고 조정만 들어오면 더 이상 상승은 없다거나 이미 이경났으니까 매도하는 어리석은 투자는 하지 말자. 그래서 무쇠의 풀처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요. 그러니까 뭐죠? 어우, 무섭다. 추세에 몸을 실어라. 하락 추세에 몸을 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 몸을 실으면 죽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몸을 실어야 그냥 돈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우산도 없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죠? 자, 또 갑니다. 종목이 뭐예요? 우상향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간다면 함부로 꽃을 뽑아서 잡초를 키우지 말라.
이때는 어떠한 전문가든 애널이든 뉴스든 무시하고 들고 가라. 그냥 무소의 뿔처럼 그냥 강력 들고 가라. 그래, 크게. 다 있죠.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삼성전자 뭐 6만 원 갔으니까 더 이상 안 가라고 잘라버리고. 하이닉스 이제 전고점 왔다고 딱 잘라버리고. 아이고, 참. 그러니 큰 수익 납니까? 예? 큰 수익 나냐고요. 그걸 강력하게 들고 가야죠. 아니, 뭐, 삼양식품이 뭐 끝났나요? 예? 삼양식품이 끝났어요. 아직도 들고 가는, 아, 이게 뭡니까? 오늘 또 나가네, 이거. 미쳤나봐. 우리 이런, 전문가니, 사. 좋아, 좋아. 좋은 사례. 매수 들어가요. 아, 또 들어가면 또 사요. 아유, 올라갔다 떨어지면 사지 마요. 기다려요. 또 올라갑니다. 또 사. 야, 여기서는 이틀 동안 나왔어. 이 작은 양봉에. 자, 이틀 동안 연속으로 사세요. 없는 사람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이게 얼마큼 나간 거야, 이게.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야? 뭘 잘라요, 잘라 먹기는. 그냥 들고 가면 여러분이 그냥 수익이 배 터지게 먹는데, 벌써 얼마야? 33%.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거. 아니, 뭘 잘라요?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나 하는지 보세요. 에? 벌써 77%예요. 뭘 잘라요? 그냥 들고 가면 되지. 괜히 그냥 그냥 손절해갖고 돈 날리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살려면 손절 안 할 종목 사면 되잖아요. 아유, 진짜 좋아. 그죠? 진짜 좋아. 아우, 이거 어떻게 해. 배 아프네, 저거. 그러니까, 아유, 전문가님, 진작 올걸. 우리 유료원 새로 오신 분들이 하는, 하나같이 하는 얘기. 아유, 전문가님, 진작 올걸. 그죠? 진작 올걸. 실제로 유료원들이 그래요. 아휴. 뜸들이다가 다 놓쳐버렸다고. 아직도 갈 길이 많다. 진짜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자르고. 참, 뭐, 아니, 1%씩, 어디 가서 이상하게, 그죠? 1%, 뭐 1.5%, 뭐, 50만원, 30만원. 아, 그거 담아서 돈이 됩니까? 제시 리버머가 뭐라 그래요? 가는 종목을 더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에? 아니, 이게 가는 종목을 더 사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또 사, 또 사. 그죠? 또 올라가면 또 사. 이야, 기가 막힌 자리야. 그죠? 기가 막힌 자리잖아요. 올라갔다 조정 딱 들어와서 매수, 추가 매수 그랬더니, 어우, 또 신고가. 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가면서 상승장으로 가면서 끌고 가고 수익은 더 커지고. 아, 가는 놈을 더 사야지. 떨어지는 놈을 자꾸 사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있죠.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여고 왔으니 항복해가지고 잘라버려. 그죠? 신라젠이 우리 유료원이 실제로 그랬어. 어떤 방에서 이거 추천받아갖고 들고 왔어, 여기서. 여기서 샀어. 급등 나간다고 뭐, 30만원 간다고 쫓아가 샀어. 5천만원 질렀어, 몰래. 그죠? 그래갖고 여기서 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어, 뭐, 그죠? 여기서부터 쫙 무너지니까 그냥 5천만원 다 날라갔지. 아,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가서 상한가가 나오면 도망가야지. 이게 끝난 거지. 상한가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중간에 가다 상한가 나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게 1000%가 넘게 올라갔으면 고점에서 상한가 나오면 이게 꼭지잖아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상한가에 날려버리고 도망가야지. 아, 이거 천기누설하네. 내추럴 엔도텍. 예?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이, 예? 상한가가 왜 나와요? 차트 기뻐. 아, 상한가가 왜 나와? 가다가. 이렇게 많이 갔는데. 도망갈 자리잖아요, 딱. 차트 기뻐. 갑자기 상이 나왔다? 잘 가다가? 어, 도망갈 자리구나. 빨리 튀어야지. 차트 기법을 제대로 배우면 이거 빨리 튀어야 되잖아. 아, 상한가 왜 나와? 이게 1000%가 넘게 나갔는데. 상한가 왜 나와? 위험한 거잖아. 그걸 빨리 도망가야지. 아, 상 나왔어? 알았어. 내가 팔아줄게. 딱 팔고 도망 나오었으면 깨끗했지. 여기 가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고. 차트 기법 제대로 배웠으면 상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는 얘기지. 이해가요? 차트의 꼭지점을 보는 이걸 공부를 했어야지요. 야, 저기 왜 1200%가 날라갔는데, 1000%가 넘게 날라갔는데 상이 나왔어? 이건 마지막 꼭지다. 하나 더 보여줄까요? 아유, 갑자기 이거 천기는 소리인데. 삼목에스폰.
이게 1287%가 나갔어요.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마지막 상한가. 끝나버렸지. 쫙 늘어지잖아요. 그죠?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서 얼마 많이 올라간 건데. 무려 PBR이 12배가 넘게 나갔는데 고평가잖아요. 근데 상이 왜 나와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걸 배워야 돼. 템플턴한테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법. 그죠? 와, 도망갔으면. 그러니까 이거 추천했을 때 신라젠 여기서 상한가 때 빨리 도망갔으면 아무리 있을 없었는데 여기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 시 30만 원 간다고. 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배울 때 여러분이 아 내가 여기서 샀든 그죠? 추세 추정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이게 상한가 나왔다. 바닥에서 얼마 갔냐? 끝났다. 빨리 도망가야지. 그 여기서 또 5천만 원씩 갖다 질러가지고 돈 다 까먹었어요. 주식을 제대로 배우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요.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그죠? 큰 수익을 위해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게. 배 탄탄한다고, 그죠? 차트 기법을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죠?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오늘 추천해서 뭐, 여기서 여기 먹고, 그죠? 아, 자, 보조지표 전부 깔고, 여기서 요거 먹고, 여기서 요거 먹었으니까, 아, 오늘 뭐, 질러야 된다. 질러야 됩니까? 그러다가 또 손절해서 돈 까먹어서 나 1억을 까먹었니? 5천만 원 까먹었니? 아니 가만히 놔두면 왜 까먹어요? 이런 걸 왜 사요? 왜 상한가에서 또 따라가서 사냐고요? 차트 기법을 제대로 배워야죠. 그죠?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듣고 갑니다.